문제 드립니다. 신문 2번 칼럼. 신문 칼럼이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신문에 칼럼 많이 나오는데 네. 컬럼이 아니라 칼럼이 바른 표기고요. 그리고 기고란 시사평론 시평이라고 우리말로 다듬은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에 띄어쓰기 자신있다고 하시면서 틀리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띄어쓰기 도전해보죠.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빠른 이거 다시 만나자. 띄어쓰기 5초 출발. 2번 쉴 띄고 내. 빠른 시일 내에 할 때 시일 내에 띄어쓴다. 맞습니다. 아니 띄어쓰기만 치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네. 1단계 김윤희 씨 300점 획득했습니다. 김윤희 씨 달인을 저지할 정말 실력자 모셨습니다. 창옥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목소리가 힘이 없으신데 많이 떨리세요. 네. 어제 좀 잠 좀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12시 대가부터 누웠는데 네. 계속 잠이 안 와가지고 시계 보면 또 2시고 3시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근데 장옥자 씨가요 우리말 겨루기를 짝사랑을 그렇게 해오셨다면서요? 네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짝사랑해오셨다고요? 예. 예심에 합격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말도 잘 어눌하고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네. 방송 부적합용이라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됐어. 너무 기뻤습니다. 할 말씀을 다 하시네요 지금. 장옥자 씨가 근데 정말 크게 도전을 하신 거더라고요. 들어보니까는 조금 아픈 것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쇼그렌 증후군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이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네네. 생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입이 마르고 안구 건조증 생기고 좀 본인이 불편한 네. 그런 병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우리말을 참 다른 사람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런 수필을 쓰고 싶어서 수필가가 됐는데요. 근데 그걸 거기 수필 속에 두기 아까워서 나와서 제 실력도 한번 겨뤄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긴장만 안 하신다면 잘하실 것 같아요. 김윤희 씨, 네. 긴장 푸는 법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네, 여기 이쪽 손 이렇게 펴시고요. 네. 여기 손바닥 끝나는 데서 좀 이렇게 콩알만하게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예. 그 옆을 눌러주시면 좀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아셨죠? 아, 예. 문제 풀다가 예. 긴장되면 눌러주시고 예. 근데 너무 이것만 누르시다 문제 못 푸시면 안 돼요? 예. 자, 문제 풀어요. 이제 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창옥자 씨 이제 1단계 함께합니다. 후는 풀어봤고요. 민, 정, 음 중 하나 선택해 주시죠. 정. 정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배추 뭘까요? 밑둥. 밑둥? 예, 2번 밑둥. 2번 밑둥이다. 아닙니다. 자, 밑둥이 맞습니다. 긴 물건의 맨 아랫동아리, 채소 따위 식물의 굵게 살찐 뿌리 부분 밑둥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괜찮아요. 김윤희 씨도 틀렸어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자, 문제 드립니다. 개인이 사사로이 차지하는 몫을 뜻하는 고유어는 뭘까요? 표정이 좋으신데요. 5초 출발. 2번 아람치. 2번 아람치 맞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니까는 오늘 단 한 번의 미소를 보여주셨거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죠. 문제 드립니다. 플래카드와 플랜카드. 1번 플래카드. 1번 플래카드 맞습니다. 플래카드가 뭐죠? 현수막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 다듬은 말이 현수막이고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응원 현수막을 가지고 오셨는데 창옥자 씨는 응원 도구가 없네요.